소개할룸은 오리엔탈 레지던스 방크 호텔의 원 베드룸 스위트입니다. 원 베드룸 스위트 룸 크기는 70 스퀘어 미터입니다. 방방은 803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운동장 같은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이 아주 크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멋진 주방이 있고요. 자, 거실에는 주방, 그리고 2인용 식탁,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 그리고 소파 앞에 TV가 있습니다. 소파 뒤쪽에는 멋진 고급스러운 책상이 있고요. 자, 거실엔 또한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나가서 바깥 공기를 또한 접할 수 있죠. 자, 거실 안쪽에 룸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바닥은 원목마루고요. 침대 주변만 살짝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침대 좌우에는 고급스러운 협탁이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역할하는 벽걸이 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충전하기에 좋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TV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널찍한 옷걸이가 있고요. 밑에 런드리백, 그리고 실내화 투콜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다림질판이 있죠. 그리고 부교가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 보통은 안전 금고가 옷장 안에 있는데, 저 여기는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요. 지금 보니까 노트북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방과 욕실 사이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목욕하고 싶으면 이렇게 문을 닫으면 됩니다. 자, 정면에는 고급스러운 욕조가 있고요. 좌측에는 샤워부스, 우측에는 변기가 있고요. 역시 왼쪽에는 세면대, 우측에는 화장대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보겠습니다. 세면대 보면 생수 2병 제공하고요. 글라스 잔 2개가 있습니다. 비누 있고요. 타월 있습니다. 자, 밑에 타월 충분하고요. 그리고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뒤에 여기는 화장대죠.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자, 화장대 위에 치약 칫솔이 여기에 다 몰려 있네요. 세면대고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주 의자가 고급스럽네요. 자, 이제 샤워부스 보겠습니다. 자,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제공합니다. 비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욕조인데요. 수전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자, 여기 샤워기는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뺄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 닦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고요. 변기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방에서 바라보는 뷰 한번 볼까요? 자, 방에서는 자, 앞에 콜라도 방콕 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보이죠? 자, 여기는 부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많고요. 하지만 중간에 보면 좀 오래된 건물들이 있죠. 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 거실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거실로 나가면 왼쪽에는 역시 소파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자, 소파 보면 가운데 여같이 카펫이 좀 깔려 있습니다. 자, 소파에서 앞에 보면 TV가 있고요. 주방입니다. 저기 책상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소켓이 많죠? 그래서 컴퓨터 작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2인용 식탁이고요. 룸서비스나 또는 와인, 커피 등을 마시기에 좋습니다. 자, 주방을 볼까요? 주방에는 일단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 닦기 좋고요. 과일, 채소 닦기 좋습니다. 2구 인덕션 렌지가 있습니다. 생수 2병, 티떨어지 티가 있고요. 자, 다양한 스낵과 칩이 있고요. 위스키가 있는데 유료입니다. 자, 원두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자, 캡슐 커피 4개 제공하고요. 자, 토스터기 있고 커피 포트 있습니다. 자, 밑에 전자레인지가 고급스러운 전자레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저, 포크 세트 있고요. 밑에는 칼이 있고 오프너가 있습니다. 와인 따기 있고요. 여기는 무슨 반찬통 같은 게 있습니다. 저 이쪽에 뭐 젖은 쓰레기 넣는 곳이고요. 저기 빌트인 가구인데요. 네, 고급스러운 냉장고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에 와인 잔 세트가 글라스 잔하고 같이 있고요. 다양한 찻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함이고요. 자, 여기 또 보니까 뭐 접시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밑에 중짜 냄비, 소짜 냄비, 중짜 프라이팬, 소짜 프라이팬 해가지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덕션 렌지가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담배 피우신 분들은 1층까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발코니고요. 실시가 아주 고급이라서요. 소음을 다 차단합니다.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에 의자는 없고요. 의자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는 있습니다. 자, 앞에 올시즌 플레이스 복합 건물입니다. 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레스토랑, 커피숍, 미니마트, 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아주 좋고요. 저기 오리엔탈 레지던스 방크 호텔 바로 앞에 노점 상거리가 있죠. 여기서는 다양한 요리와 커피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좀더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고 싶다면 우측으로 한 200m 정도 가면 신돈 식당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로노 스테이크점을 비롯해서 일식당으로 유명한 와꽁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일본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에 태국 요리들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베이커리 샵, 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아주 좋죠. 자, 또한 여기서 걸어서 500m 가면 센트럴 엠버시입니다. 센트럴 엠버시도 멋진 쇼핑몰이죠.